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교육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교육매거진입니다. 울릉도는 육지와 160km나 떨어진 곳으로 서너 시간 배를 타야 갈 수 있죠. 교육계에서도 가장 오지로 꼽히는 곳인데 임종식 교육감이 울릉을 찾아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매거진의 커버 스토리는 바다 건너 울릉 현장을 찾아갑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줄곧 소통 행보를 이어온 임종식 교육감. 지역별로 교육 현장을 찾아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고 있는데요. 이날은 울릉을 찾았습니다.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울릉은 기숙형 중학교 건립 등 큰 사안들이 있어 울릉 지역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곳곳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부터 해서 체육관 또 시청각실 온갖 이런 특별실이 다 준비되고 있어서 지금 학부모님들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 아이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빈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권역별로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도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학부모 등 주민들과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소통이 있어야 교육 현장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임종식 교육감의 지론입니다. 실제로 그 미래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학교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서로 이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학교를 지키는 교사들이나 또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면 분명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경북교육청이 가치로 내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이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요즘 유치원에는 체험학습 비중이 상당히 높죠. 포항에 위치한 유아교육체험센터는 유치원 체험학습의 핫플레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교육매거진이 소개합니다. 해안가 옆에 학교 부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포항 유아교육체험센터입니다. 날마다 귀여운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는 곳으로 경북 동해안 일대 유치원 체험 교육의 1번지로 꼽힙니다.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시설도 넓고 훌륭한 데다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유치원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멀리 가야지 이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와서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제일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분기마다 달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연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운영돼 연간 만 명에 가까운 원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서 여느 사설 시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습니다. 3D 체험관, 또 역할 놀이실, 요술나라 공작실, 요리 활동실과 2층에는 과학나라, 독서나라, 건강나라가 있고 별도로 유아인성 예술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시설로는 교통공원, 전통 놀이장, 모래 놀이장, 촉감길 등이 조성되어 있고 다육이 심기라든지 또 물총놀이, 자전거 면허증 도전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포항 유아교육체험센터. 교육 수요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며 유아체험교육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항 강진 이후 경북 지역 학교의 재난안전 대책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훈련도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나 어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의 주도로 재난안전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생생한 훈련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사이렌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학생들. 지진과 화재 발생이라는 가상의 설정 아래 시행한 재난안전 훈련입니다.
특이한 점은 신고와 대피 유도, 응급처치까지 모두 학생 주도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주로 교사나 어른들의 지시에 따르던 과거 훈련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학생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가상된 그 재난을 선정해서 선정 상황부터도 학생들이 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대피 지도도 만들고 또 어떤 팀들이 필요한지 팀 구성도 하고 해서 학생 주도로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학생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합니다. 특히 포항은 실제 강진을 겪었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있었던 포항 지진에서 제가 살짝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렇게 대비를 해보고 훈련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몸으로 익혀가지고 저희가 해본 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는 것 같고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전교생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 이후 학교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 경북. 학생들은 재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몸으로 익혀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는 선비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의 죽도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선비문화 체험입니다. 특히 선비정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몸과 마음가짐이 바르고 정의를 위해 지조와 양심을 지켰던 옛 선비들의 자세를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정신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저도 선비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몸가짐도 바르게 해서 훌륭한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했습니다. 수업 진행은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선생님들이 맡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학력이나 입시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인성교육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런 만큼 조상들이 중시했던 예의범절을 몸소 체험해보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선비문화 수련 교육 과정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예의, 또 인사하는 예의, 또 그리고 성현의 교훈을 통한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이 지닌 소중한 가치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경북은 호국의 고장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